이제 와서 말하자면 저는 이제 되게 전날 형이 저도요 그지? 그거예요? 어 저도요 어 나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쇼미더바디 끝났습니다 일단 올드팬이 도너츠인데 아, 아니 나 진짜 도너츠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겠어 야 그러면 일단 먹으면서 천천히 한번 분황에 대해서만 빨리 얘기해보고 아니 뭐 사실 슛 들어가기 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이게 막 안죽거리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하지만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한번 분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명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저는 운동을 또 시작했고요 내년에 있을 그 맨몸 운동 대회 때문에 일단 운동을 좀 미룰 수가 없어서 피지크 대회 아니야? 예, 피지크 무조건 나갑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예언할게 피지크 나갑니다 여러분들 네. 무조건 나갑니다 반반이 산 것 같은데 벌써 맨몸 운동 대회가 끝나고 한번 피지크로 진짜 다시 뛰어볼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보디빌딩 계속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아쉬운 듯한 그런 요청이 되게 많으셔서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쇼 그 우리 끝나자마자 무대 뒤에서 야 씨발 절대 안 해 내가 내가 이거 다시 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 아 근데 이해되는 게 처음에는 끝나고 막 진짜 힘들면 안 한다 그래요 아모티도 작년 때 다 절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서 또 하죠 이게 내년 되잖아요 그 봄이 되면 또 마음이 살랑살랑 거려요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 쉬고요 이제 체육관에 조금 12월 달에 집중을 하고 4월 달에 시합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격투기 대회 이제 블랙컴뱃에 다시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트도 힘든데 본인의 어떤 채널에는 욕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셔가지고 직접 와서 하는데 난 보면서 되게 안쓰러웠던 게 야, 이게 되나? 나 모르니까 이거 찍으면서 이렇게 해달라는데 오케이 해줄게 했는데 내가 머릿속에는 이게 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야, 맞잖아 어쨌든 뭐 하긴 했는데 제가 아니 선우 형님 한 거 봤어요 야 뭉키 까불지 말라고 그랬잖아 까불지 말라고 보고서 내가 야 이거 안 올랐으면 좋겠다 어 체중이 얼마나 쪘어요 대회 그때랑 그때가 64점 몇까지 갔는데 그냥 64로 하면은 지금 78 그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14kg? 아, 네 그래서 아 제가 원래 60일 체중으로 시합을 나가는데 라고 했는데 이번에 쇼미더버디 하면서 근육이 너무 커져서 아 이거 안 빠지겠다 어디가 부족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 형님 아니 어디가 커졌냐고 아, 형님 아니 커졌는데 그러니까 두 어디가 커졌어 아니 허벅지 좀 커졌어 형님 아. 인스타 빌드 같은 거 있잖아 여기는 썸네일 빌드예요 아 진짜 깜짝 놀라서 들어와요 옐로우 몽키 딱 썸네일 보면 야 뭐야 야 이 새끼 뭐야 클릭하잖아 그러면 아닌 거야 우리 코치님 오셨습니다 와. 형님이 끝나자마자 코치님한테 바로 절을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소상수감을 할 때 멘트를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내가 그걸 안 한 거야 아. 나는 그 멘트가 거제도 이제 코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그쵸, 예. 딱 그거를 딱 가지고 딱 했는데 아 안 나 딱 끝나고 딱 그 순간에 딱 든 거야 그래서 그때 딱 상 받고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절을 한 거예요 제가 리허설 할 때요 저 전날에 리허설 했거든요 그 리허설 할 때 다들 얼굴 봤어요 아 이 정도 얼굴이면 내가 이기겠다 근데 어. 이렇게 스킨 다 했는데 낭만 오고 보고서 야 지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 아니 왜냐면 진짜로 아니 진짜 어 진짜로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멘탈 관리를 했지만 대충 이게 데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이거 데스페이스가 아니야 진짜 죽어 있었어요 아니 이거 지금 그냥 자고 있었어 이러고 근데 저도 그때 카메라 좀 갔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였어요 이게 이제 옷 다 입고 있었으니까 야 이거 어느 정도 뺀 거야 어, 지금 체중이 얼마나 지셨죠? 저 한 20kg 쪘어요 예, 대회 끝나고 일주일간 됐다가 20kg 쪘는데 내가 봐도 내가 놀랐어 짱재 형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럼 일단 뭐 대회 끝나고 그 날부터 해서 그렇게 이제 사실 먹고 싶었던 위스키를 와. 이게 잘 들어가 이게 몸이 바다 참았어서? 바다 지금 하체에 핏줄이 아직도 나와 진짜로 살이 안 쪘어요 크게 살이 안 쪘어요 82?
83. 어, 지금 82요? 네, 82, 83. 대 체중이 몇이었죠? 대 제일 많이 뺐을 때가 74. 계속 81, 82. 오, 안 올라가네. 이런 식이. 그게 이것 때문에 이제 수분이 계속 빠져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수분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술 마시고 취하고 자잖아. 다음 날 이제 거울 보면 몸이 좋아져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진짜로. 그 이제 와서 말하자면 저는 이제 되게 전날. 형 저도요. 그지. 그거예요? 어. 저도요. 어, 나도. 저는 솔직히 대회 준비하던 중에도 그냥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한두 잔씩 먹고 잤어요. 그 나는 전날이랑 그 3일 전에 한번 마셨거든. 아니, 저 이거 정상 찍으면 욕먹을까봐 안 찍었는데. 아, 그러니까 네. 지났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효과가 있었다. 그 포도주로 펌핑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나를 못 들었어. 그 왜냐면은 수분 날리면서 당을 충전하겠다. 아, 펌핑하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장난으로, 왜냐면 전날에 저희 리허설 할 때 그 코치님이랑 나 오늘 한잔 해도 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진짜요? 좀 장난하시는 줄 알고 해도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진짜였군요. 그래서 그 미니어처 있잖아. 그 테니즈 하는 거. 아, 살짝 작은 거. 아, 중간 사이즈. 아, 한 잔도 아니고 그걸 드셨다고요? 그거를 다 먹고 자려고 그랬는데 이제 물못 먹고 이제 쌀만 먹었으니까 밥만 먹었는데 속이 너무 끓인 거야, 뭔가 이게. 그래서 반 딱 먹고 반은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먹어야겠다. 아, 막상 그날 딱 되니까 이게 땡기지가 않는 거야. 아, 맞아. 긴장하고 그래서 이러니까. 안 먹었어. 그리고 다들 좀 약간 그 당일날 뭔가 좀 자기 준비했던 거 한 번에 딱 보여줘야 되니까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올라갔다가 이거 또 개욕먹고 막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아, 형님 그런 부담감 있으셨구나. 있었지. 근데 딱 올라가서 이제 그 빛이 나를 딱 이제 쪼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아... 그래서 최대한 아 이거를 좀 즐겁게 즐기자 해서 진짜 너무 즐겁게 무대도 했고. 하여튼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GPT 환상으로 로마켓 CPT입니다. 아, 근데 수 진짜 많다. 아, 저는 공약을 걸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밀고, 짱재님의 기분을 좀 잠시나마 느꼈어요. 저는 대회 체중은 75kg, 74kg 정도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중은, 저는 많이 못 먹었어요. 예, 일부러 이제 건강상 이슈가 살짝 있었어가지고, 일부러 저는 조절을 오히려 해가지고 지금 체중 84kg 정도? 저는 그랬어요. 입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뭐랬냐면 너 여기까지 해도 된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나간다 그랬어요. 사실 하차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몸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다 어쨌든 등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실증 다 받아들이고 다 몸이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그 몸에 이상이 있고 난 이후에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을 했었어요. 연락하고 지내던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저한테 했던 말이 그냥 하차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쓰자. 수분 조절 뭐 그다음에 뭐 염분 조절 뭐 이런 사우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얘기하셔서 그런 것들은 다 안 했고 그냥 그대로 7일 동안 그냥 적당히 먹고 사실 전 7일 전부터 좀 먹었어요. 건강 대사를 돌려야지 몸이 맛만 가져가지고 먹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7등을 했고 이제 제가 무대 개인 무대 때 재밌게 쓰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마탱이 간 거예요. 진짜 정말 과하게 대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목이 맛이 가가지고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드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그 질풍가도를 내가 부르고 싶어가지고 1번으로 그걸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부르고 나서, 못 부르고, 그 다음에 질풍가도가 뜬 거 알아요? 맞아. 노래가?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질풍가도 노래가 난리 났어요. 왜? 싱어게인 나와요. 싱어게인에 한번 나오면서, 진짜? 그게 지금 질풍가도가 대박이 난 거야. 근데 내가 원래 질풍가도를 불러라 그랬어요. 맞아. 네. 근데 그거, 불렀으면 할 걸 아쉬움이. GPT 질풍가도를 못 봐서 아쉬운 분은 장충동 질풍가도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모띠님. 아. 저도 운동을 11월은 다 쉬었습니다. 다 쉬고 체중은 지금 제가 대회 때 75, 76 나가다가 지금 83, 4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한 1주, 2주 먹으니까 약간 현타 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유지어터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인스타로 보면 멸치네 이랬잖아요. 유쾌하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들 다이어트에서 예민해진 거예요.
근데 멸치다 이러면 내가 못하겠는 거야. 이거 반응을 못 받아줄까봐. 어쨌든 저는 이제 아무띠만 바라보고 이제 운동을 한다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아무띠도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집중하라고. 너 그런 거 느꼈냐, 형이? 맞아, 맞아. 아, 일부러. 얘도 나를 이제 서로 견제하고 이제 서로 약간 좀 이제 점점 다이어트가 되고 예민해지니까 서로가 미워지는 거야. 아, 저는 미워지지 않았어요. 아, 미웠어! 중간 점검 때부터 저는 이미 맛이 갔어요. 아, 나 마랑 형한테 졌다. 이거는 진짜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아, 이건 진짜 제대로 진짜 진지하게 해야겠다. 왜냐면 인터뷰할 때도 그때 제가 말했거든요. 아, 진짜 진지하게 임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진짜 미친놈처럼 했죠, 저도. 프로 생각 없습니까? 어? 없습니다. 아, 진짜 무슨. 여러분들, 얘 처음에 안 한다 그랬는데. 안 나간다 그러다가 쇼미더바디 나왔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또 내년에 또 바람 불면 모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 혁이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배를 많이 끼쳤습니다, 형이. 아, 그래서 죄송해가지고, 예. 그 기획안을 받았을 때, 바로 몬스터진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돈 1,000만 원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네. 꼭 해야겠냐? 그래서 연락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생각해보고 줄 알았는데 30분 돼서 바로 전화와서 형 이거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케이 해라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했는데 리허설 때 제가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리허설 때 제가 한 번밖에 못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아직도 그게 너무 아쉬워요. 몬스터 짐에게 도움을 받은 입장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 못해서 그래서 그게 제일 뭐하고 그래야 됐냐면 본 대회 때 잘 못 보여줄까봐 연습이 안 돼서 사실은 제가 그걸 나른 다음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떴다가 내려왔잖아요. 제 이제 그 상상의 날에는 아니 관중석으로 한번 입체 기동 한번 하고 너 근데 포징 연습 안 했지? 아니 그거 야 이게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이게 이게 저 IFBB 프로 그 인수위사한테 이걸 좀 나고 그러는데 잘한다 해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형님 분명히 포즈가 턱이 이렇게 되더라고. 아니 나 그거 보고 내가 포즈 이길 것 같은데. 야! 맞아 너 왜 저걸 왜 야 그리고 왜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막 하고 막 이것도 저래서 아니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포징에 대한 그런 거를 지금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사실. 아 1번 2 뭐 이렇게 3번 이렇게만 연습했다면은 지금까지는 지금은 그냥 약간 클래식한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치, 그치. 트랜지션이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지금 그런 것도 많이 봐요. 제가 관심 생겨가지고 맞아. 예.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바뀔 때 그거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나는 근데 좀 그거를 좀 고려하면서 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자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사실 15kg 쪘습니다. 15kg 쪘고 뭐 수분 때문에 3일 만에 15kg 쪘는데 지금은 천천히 빠지면서 이제 86kg 됐고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행복한 살이 붙었죠. 행복살이 붙었고 저는 솔직히 뭐 드릴 말씀만이 없어요. 이렇게 참가해 주시고 관제해 주시고 보쌈이나 한번 해주세요. 드릴 말씀 없으시면 장춘도 황춘발 보쌈 요새 이런 것 이렇게 들어와서 좋긴 한데 쇼미더바디가 묻혀버린 거야. 내가 올리기도 전에 이미 다 올린 거야. 왜냐면 저희는 몬스터짐에서 영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 브이로그 느낌이 아니라 공식 대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준명이가 딱 하고 올린 거야. 제일 먼저 내가. 아니 나 그래서. 내가 준명이한테 바로 카톡했죠. 야 준명아. 게다가 저희도 빨리 못 올렸잖아요. 뭐 이런 뭐 이슈 때문에 전화 왔어요 안 그래도. 형 올려도 돼요 했는데 이미 올렸잖아요. 이미 올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저 본인도 몰랐던 거야. 올리고. 아니 근데 그 이해해요. 공식 개최자 입장에서 빨리 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파일이 크다 보니까 구글 드라이브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오류 생기고. 그래서 우리 막 프로그램 바꾸고 막 이래서 안 되겠다. 퀵으로 받아야겠다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저희가 빨리 팍 해서 올린 거거든요. 좀 여유가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그 갈비뼈 부상. 갈비뼈 부상 때문에 지금도 지금 치유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진통제를 먹고 들어갔어요. 딱 대전날이 아니라 그냥 딱 무대 올라가기 전에 진통수 딱 먹고 딱 먹고 올라가서 난 통증 잡혀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더라고요. 나 그 부분이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약간 아니 준명이도 진짜 멋있게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나만 배부뜨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잡는 게 그거 좀 아쉬웠고 그래도 대회 끝났을 때는 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저는 울 줄 몰랐어요. 나는 울 줄 알았어. 아니 내가? 난 울 줄 알았어. 근데 얘도 우는 거 보니까 울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되게 후련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당일날 1차 삼겹살, 2차 삼겹살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예. 저 라이브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 라이브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안 했던 게 라이브 하는 도중에 끊겨버리거나 그리고 몬스터짐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크게 큰 호응이 없었다. 왜냐면 직관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저희는 직관 느낌의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게 좀 있었어요. 옆에서 찍으면 권혁이 쪽이 커 보이니까 권혁이가 이겼다. 여기서 찍으면 또 준명이가 커버, 막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 끝나서 본인들 되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예, 네, 되게 좋았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무대가 사실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야, 아무튼 저 백현 봐, 와. 사기도 없죠. 오. 아, 이준명, 와. 아, 짱. 아, 짱짱님, 저 여유로운 아... 표정. 약간 권혁재! 아, 저희가 한 달 전에 저런 거 했군요, 그쵸? 아... 와, 근데 중명 진짜 저거 쿼르턴. 어, 쿼르턴. 다들 고생했다. 아무튼 저거 태닝 저거 반칙 아닙니까? 쟤만 보여, 이렇게 보면. 아, 왜 나만 처럼 자꾸 안 하죠? 야, 이게 진짜, 이게, 나도 보면서 너무 답답했다니까. 제작자 입장은 더 답답하겠지.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나 계속 저래요. 나 처음부터 계속 저래요. 그러니까, 아, 미안해. 아, 이래. 야, 이거 진짜 힘들었죠. 아, 이때 진짜 중심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 원래 잘 됐었는데, 와, 잘 안 되더라고, 이때. 아, 안정적인데, 이준명. 맞아. 자, 보면, 연락기가. 야! 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거 봐봐! 본인 혼자만! 웨이브를 했네. 봐달라고 웨이브를 했네. 이거 바꿔보기 웨이브. 아무 때 옆에 있어서 그런가? 배가 좀. 그러니까 형이 아까 말했잖아. 이게 갈비뼈 때문에 이게 완전 배가 이렇게 배불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두꺼워 보이네. 여기서 막. 여기서 진짜 오래 잡았잖아요. 진짜 힘들었어. 뼈가 좀 더 긴 것 같은데요. 길어.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너무 싫은데, 뭐, 제 몸이? 와. 근데 얘도 힘들었구나, 호흡이. 사이드는 무조건 아무튼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붙는 장면이 나와요. 명장면. 네. 요거. 네. 괜히 붙었잖아요. 아니야, 나쁘지 않아! 야, 나쁘지 않아! 얘가 좀 검해서 그래! 나쁘지 않았어! 왜냐면 재훈이가 진짜로 붙더라고! 왜냐면 저희 그 전략이 없었거든요. 근데 빨리 붙으라고 해서 쫓아가서 이제 붙었죠. 근데 그때는 다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 이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참 좋았다. 예. 아, 이때 당시엔 진짜 또 제가 행복했잖아. 이제 끝나서. 아, 여기서 잘 됐는데? 왜 이런 캐릭터가 아니니까. 근데 저 현장에서 진짜 쓴 것 같잖아요. 맞아. 아니, 말만 하면 터져. 아니, 원래 다이어트 하면 그래요. 알아. 제일 후에다. 아, 그래도 우리는 참았잖아. 아, 저희 참았죠. 참았죠, 최대한. 왜 둘이서만. 저 못 참고. 대망의 1위. 와, 저 이때 떨렸는데. 떨렸지, 나도. 떨렸지. 아, 나 떨렸어. 아, 그래? 아, 진짜.
진짜 나 너무 떨렸고 저는 근데 살짝 좀 제가 2등인가 라고 예감한 게 재원이 표정이 좀 어두웠었어요.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야, 옆에 넘겨봐. 권혁이 표정 봐봐! 아 이거 반판반전이야. 이 느낌이야. 아 반판반전 씨발. 이런 느낌이에요. 아 야, 우리 애들 다 웃잖아. 근데 권혁만 아 진짜 좋았겠다. 아니 진짜 근데 나 너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그죠 선생님. 내 아무디랑도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계속 그랬는데 같이 아 천명이 되는 관객이랑 아 저한테 이거 찾아보자. 네. 이거 사진 좀 받고 싶은데. 네 아, 들을 수 있어요. 이 사진이 아 자 이렇게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슈미드바디 2를 한다면 거진 한 1억 정도로 와. 바라보고 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 아무것도 나오는 벌써? 내년 12월 달에 하는데?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뭐 그냥 생각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슈미드바디 거진 1년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좀 늦게 인사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예, 다들 먹느라 바쁘고 저 스케줄도 있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2023년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2024년 돌아오는 해에 여러분들 저희 슈미더바디로 동기부여 얻으셨다면 한번 뒤에 한번 나가보시고 저는 슈미더바디 2 나갈게요 형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슈미더바디!